치우는데 1시간 걸렸어요. 바쁘게 되면은 제방 하나 치우는 거는 자꾸만 미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 위에 있는 침구류들을 조금 바꿔주려고 해요. 난 저게 제일 귀찮아요. 2층 침대의 비애입니다. 저기 지금 전구가 너무 이상하죠? 저거를 다시 끼우는 걸 실패해가지고 그냥 전구만 갈아가지고 계속 저렇게만 쓰고 있어요. 신경이 안 쓰여가지고 냅두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저걸 갈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게 이전에 계신 분이 사용했던 전구라 가지고 어떻게 끼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오. 진짜 만국 공통. 머리끈이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미쳐버려. 아이고, 2층 침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저 아직도 이거 몸통 다못 떴어요. 그래도 꽤 많이 떴죠. 혹시 이거를 빨리 완성하는 걸 기대하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될지는 몰랐어요. 하루에 요즘에 뜨개질을 1시간도 못할 때가 훨씬 많고, 거기다가 더 어렵게 이제 혼자 자작하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기는 한데 지금 계속 답답하게 못 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빨리 입고 싶은데 좀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저도 조금 답답하기는 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제가 얘를 6볼을 구매를 해서 뜨고 있는데 이렇게 한볼 남고 팔이 두개 남고 밑에 남았잖아요. 그냥 여유 있게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네볼 정도 구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도 추가로 해놓고 여긴 지금 이제 남은 실인데 지금 고민하는 게이 실로 가디건 지금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전부터 할까 말까 하긴 했는데 이거를 되게 빨리 뜰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저 약간 지루해져가지고 시간 좀 있는데도 손이 잘안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같이 가디건을 동시에 시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실 자체가 굉장히 굵은 실이어가지고 8mm? 8mm나 7mm 정도로도 훅 뜨는 거라 숭덩숭덩 잘 떠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께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루하지만 짜잔! 에어팟 케이스예요. 이게 좀 마무리가 좀안돼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나름 고리도 걸어놓고 꾸밀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코바늘로는 제가 이거 코스터만 해봤는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게 많은 거예요. 기본 틀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본 틀 먼저 네, 완성을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잘 열어가지고 얘가 고정이 잘돼 있는 건데 이게 자꾸 이렇게 뺏겨져요. 알아보니까 여기 안에다가 뭐 미끄럼 방지 스티커. 잠깐만요. 이런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걸 또 붙여가지고 해보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해보니까 충분하지가 않아요. 엄청 얇은 실리콘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를 기본 틀로 하고 그 위에다가 디자인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실력이 조금 좋으면 빨리 주변에도 만들어주고 싶고 그런데 아직 제가 실력이 비루해가지고 제 것만 완성해서 쓰고 있어요. 넷플릭스 맨날 돈 넣어놓고 맨날 볼게 있는데 자꾸만 안 보게 돼가지고
뭐 볼까 일부러 이제 알아보다가 요즘에 드라마 빈센조가 되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제 방영할 때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게 싫어가지고 재밌다고 해도 별로 시작을 안 하고 싶은데 넷플릭스에 딱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한 번에 볼수 있으니까 막 원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작한 게 빈센조입니다. 얘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회차가 1시간 이상이던데요? 그래서 요즘 뜨개질 하면서 보기 좋은 드라마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끈적거리냐? 뭔가 많이 못해가지고, 뜨개질 빨리빨리 못해가지고 약간 아까까지도 좀 우울했는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조금씩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걸로도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 감사일기 같은 거 써볼까 봐요. 어제 제가 버스 타고 가면서 뭔가 요즘에 되게 똑같은 일상만 반복되니까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뭔가, 뭐가 나한테 결핍이 되어 있는 건지? 근데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되게 생각해보면 저는 많이 행운아인데 뭔가 그거를 한번더 생각을 안 하고 모자른 것만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감사할 일들을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관에 맞는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삶에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해야 할 만한 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디폴트된 것들이고 거기에서 플러스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갖춰진 감사한 것들이 다 플러스 요소들인 건데 자꾸 내 삶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디폴트적인 요소들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일도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못하는 그 일상들이어서 조금 힘들고 많이 고민이 됐던 하루하루였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감사를 해야 하고 몸이 힘든 거 외에 다른 걱정들이 사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행복해야 되지 않나.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내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에서도 사실 스트레스가 좀 있었거든요. 더 하고 싶은데 약간 그럴 여력이 안 생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나를 여전히 봐주시는 분들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얼마나 행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잠을 줄이고 내가 쉬는 시간을 조금 나한테 주는 시간을 줄이면 더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는데, 물론 앞으로는 더 그런 시간을 내려고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만, 나 지금 할수 있는 상황들이 있음에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결론은 감사함을 아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머, 되게 무서워 보이는구나. 오늘 날씨가 너무 오둑거려가지고 저 같은 곱슬머리는 머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날씨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도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게 손질을 조금만 안 해줘도 무슨 개털 그냥 달고 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크림만 바르니까 확실히 조금 피부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은 제가 이번 주간이 생리 주간인데 뭐가 안 났어. 되게 많이 뭐가 안 났어요. 확실히 이게 마스크 안에서 화장품이랑 막그 들러붙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덜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뭐 흉터가 없어질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앞으로도 잘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은 선방을 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와 진짜 그리고 제가 그새 진짜 얼마나 민감성이면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그냥 간지럽고 여기 그냥 냅두면 이렇게 빨개지는 민감성. 찡찡찡. 이게 따로따로 레이어가 돼 있는 거네. 한 줄이 아니야.
이렇게 편한 걸. 어머 어떡해, 부서졌는데? 안 돼? 힘들어서 이거 어디 와인 먹겠어. 단맛도 살짝 있어. 아이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어요. 샤워하기 전에 요즘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했는데 앵글이 의도치 않게 알몸을 보여드릴 뻔했네. 샤워하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광고 아니고 등 케어할 때 쓰는 패드거든요. 한번 처음으로 패드형 토너? 토너 패드를 사용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사용한 지 한 5일인가? 6일 정도 됐는데 이 제품이 특별하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샤워하기 전후로 한 번씩 닦아주니까 이 피부에 건조해서 나는 그 도돌도돌도돌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꼭 이 패드가 아니라 토너 패드로 한 번씩 그렇게 관리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사용했던 걸 보여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한번 패드로 닦고 나면은 정말 샤워 전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지저분한 게 묻어서 나와요. 얼굴 관리할 때도 한 번씩 피부결 정리해주고 하는데 몸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훨씬 더 부드럽고 이런 오돌토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저는 효과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패드형으로 들어있고 투명색 집게도 이렇게 같이 왔어요. 생각보다 엄청 얇아서 처음에는 이게 한 장인지 모르고 두 장을 꺼냈었거든요. 자극이 강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등을 한 번씩 닦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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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브이로그 때 식빵 수세미 만드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코스터 만들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하나 만들고 자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코스터 만들고 나면은 선물 같은 거 할 때 뭔가 작은 성의로 표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원래 또 식빵 모양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베개도 다 식빵 모양도 있을 정도로 되게 팬입니다. 열심히 첫 단을 떠줍니다. 첫 단부터 한 세 단까지는 참 지루해요. 식빵 모양 위에 봉긋한 부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두 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겉에 식빵 겉면을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겉면을 만든 다음에 수세미 했던 것처럼 겹쳐서 꾸며주면 됩니다. 두께감도 있고 얘가 잘 스며드는 재질이어가지고 코스터로 만들어도 괜찮더라고요. 식빵 겉면 만들 때 이 앞뒷면을 다 만들고 나서 꿰매줄 거라서 몇 코를 만들었는지 숫자를 제대로 세고 있어야 돼요. 이 돗바늘로 두 개를 꿰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자기 전에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구경하다가 자려고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들인데 제 남사친 여행 브이로그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여기 제 영상 목록에 있는데 카드 옮겨 넣을게요. 30살 남겨두고 사진으로 추억을 좀 남겨보고자 제대로 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뭐 이것도 협찬 아니고 그냥 예찬이가 알아봐가지고 우연하게 갔던 곳이었는데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 리모컨을 주시고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는 4컷으로 신청을 해서 찍었는데 셋이 찍은 이렇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4컷 사진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사진들 찍으면서 그 타임리스트로 또 영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모로 괜찮은 코스였던 것 같아요.